레벨 4 플러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연계되지만 각각 다른 규격의 데이터라면 소통에 오류가 생기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신자의 데이터가 센터에서 잘못 해석될 수 있고 센터에서 수신이 불가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의 규격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율주행 데이터의 표준 체계를 정립하려 합니다. 데이터 표준 체계에는 국토부 소관 연구 과제에서 수집, 가공, 분석, 적재,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각각 표현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이터의 규격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형식, 정의, 생성기관, 생성일시, 관련 표준 등 데이터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규격화된 표준 데이터를 검색, 활용,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간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검색한 데이터와 데이터와 연관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 관계 및 데이터의 위상 정보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 리터러시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표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은 표준 데이터 관리 기능과 표준 적합성 시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와 등록, 데이터 검색, OID 등록 프로세스, 자율주행 사업 물리 아키텍처 확인, 데이터별 표준 적합성 시험 시나리오, 데이터의 표준 적합성 시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정보 연계 대상과의 표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상호 호환 시험 환경을 제공하여 전 데이터 연계 여부를 확인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들이 규격화되어 발생되고 수집된다면 데이터의 호환성이 확보되어 정보 연계와 활용이 원활해지고 각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자율주행에서 비롯되는 데이터 발생 및 송수신 과정의 오류들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 보다 완벽한 자율주행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율주행의 미래를 만드는 자율주행 레벨 4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및 표준 적합성 시험 방법 개발 연구진입니다.